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저하고는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우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에서 마련한 경사인의 밤, 뜻깊은 날을 맞아서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 또 경희사이버대학 가족 여러분이 함께 우리 대학의 멋진 미래를 펼쳐가자라는 뜻에서 2년 전에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겨울이 한 2년 반 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주최를 한 회의였는데 그 회의 제목은 Reinventing Government, 그러니까 아마 정부 혁신에 관한 그런 국제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는 정부 혁신, 그 신뢰와 가버넌스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아마 대학에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 대학 사회가 어떻게 시민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대학, 유니버시티죠. 대학이, 대학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그 대학 하면 장소, 지리적 공간, 오늘과 같은 우리 그 캠퍼스처럼 그 지리적 공간을 떠오르고 그 안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흔히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대학사회에서 최근 많이 일고 있는 그 화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상아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한된 지리적 공간 내에 지식공동체, 학문공동체가 순수한 지식을 쌓고 진리를 탐구하고 또 보편 가치를 모색하고 이런 것이 흔히 대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학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지리적 공간, 장소적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과학기술 정보 세계의 그 빠른 변화와 더불어서 그 경계가 날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대학이 지난 2000년 11월에 출범하면서 지향했던 온라인상의 어떤 교육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처럼 대학 사회가 그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언론지상 언론에서 많이 그 접하셨겠습니다만 해외 그 명문 대학들이 제공하는 그런 과목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사이버 대학은 2000년 11월에 이미 그러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오프라인 대학들이 그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교육 체계의 어떤 개방화, 열린 학술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앞선 셈이 되겠죠. 이처럼 그 열린 공간 속에서 우리 사이버대학 내뿐만이 아니라 또는 경희학원 안에서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또 전 세계와 교류하고 이러한 열린 지식공동체, 학술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학문, 물론 순수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학술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다만, 거기서 더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 학문, 지식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학 사회에 주어진 큰 새로운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이버대학은 지난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됐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문 공동체로서, 학술 공동체로서 어떤 이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와 또 세계 시민사회와 교류하면서 좀 더 실천적인 지식을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그러한 지식을 탐구하면서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 대학은 지난 1월부터 몇 가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 그 홈페이지에 그 소개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획위원회가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교육, 연구, 세계화, 행정, 대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좀 더 미래 대학이 지향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와 정책을 연구하고 지금 다양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도시에, 특히 학술 문화예술의 거점 도시를 설정을 해서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온라인 공동체, 지구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북경, 동경, 파리와 같은 그런 학술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그 도시에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지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이버대학이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지식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송출해서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기획 구상을 담아줄 우리 사이버대학의 그 숙원 사업이었던 글로벌 타워가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5월이나 6월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명실공히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사이버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또 교수님, 또 재학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사이버대학의 멋진 미래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21세기가 바라는, 요청하는 그런 미래 대학의 새로운 전범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준 임기순 총동문 회장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